어이, 김근학씨. 안녕하세요, 김근학씨. 누구긴 누구예요? 옥탑방 라이브 같은 거요? 달밤의 어쿠스틱이라고나 할까? 들어봤니? 이런. 오히려 너 귀걸이 뭐냐, 명품이냐? 내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김근학씨. 제 워너스 최애예요. 아, 좀 그런데. 어? 말이 안 되네. 어디가? 에? 어디 갔다 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기다 좀 쳐줘요. 야, 이제 그 오늘 연말 마지막 날이라 또 노래하고 있었지. 아, 연말 마지막이라서? 어디 갔다 왔어? 저희는 이제 팬사인회 갔다 왔죠. 인사 한번 드려, 우리 위브들에게. 안녕하세요. 너무 아, 근데 마스크 쓰고 할수 있어. 아, 뭐야? 이게 마스크 왜 썼냐면 오늘 제모 갔다 왔거든. 아. 제모 갔는데 그 엄청 긴장한 거야, 내가. 누워서 그 여기를 내가 겁나 세게 이렇게 했는데 피가 나. 아니, 뭐. 너무 쫄아가지고. 너무 갑자기. 어? 갑자기. 나 이거 제모를 받아봤기 때문에. 너 해봤어? 해봤지. 뭐, 나 이거 많이 했었지, 난. 너무 아파 이거. 많이 아프긴 한데. 이미 안 돼? 아, 잠깐만, 잠깐만. 이음. 너 이거 너네 이거 뭐냐 제목? 발키리지? 네. 첫파란 하늘에 서늘러와. 아, 맞다, 맞다. 나나나나 미쳐 서늘러는 태양보다 더 빛나. 나만의 천사. 뚝뚝딱 백수와 같은 너는 내 안에 내가 이별하고 너한테 아줄게. 너의 대구 짓은 난 홀려버렸어. 내가 사줄게. 땅똥따 뭐 이거 땅똥따랭 동동따랭 동동따랭. 어, 너무 이 이거 하지 않나 너네? 맞아. 이상한 뭐 이거 지구 이거. 그 뭐야? 권력 다시 배우겠네. 넌 나의 태양보다도. 그러니까 뭐 트로트 할 거면 트로트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노래를 할 거면 다른 노래를 하던가, 아니면 뭐 발라드 할 거면 발라드 하던가. 주제가 없네. 넌 나의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야. 이사님 노래지 이거. 이사님부터 작업 좀 해봐요. 넌 나의 태양.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계속했어. 아, 형 이제 좀 점잖해져야 되니까. 점잖해진다. 애초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집중 좀 할게. 아니, 이게 좀. 됐어요? 아, 됐어, 됐어? 마지막 마지막에 집중 좀 할게. 점잖해져야 되거든. 다음 곡은 뭐였어요, 그래서? 어? 다음 곡 없었어. 뭐, 그. 너 이제 뭐해? 에? 뭐해? 저요? 연말 파티. 지금? 예. 네.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너네 그 쉽스노 코드가 뭐더라? 그 영어 힙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쓰여진 노래야, 쓰여진 노래. 다른 노래 있어요? 어? 다른 애들. 또래 몰라? 아까 하린이 졸라 했는데. 잠깐 왔어 아까. 아, 하린이 너무 많이 했는데.
나나나 우리가 함께 듣던 노래들 그래서 이 노래 모든 것이 네 얘기 같았어 어디다 보니까 저 멀리 두 손 가득히 너의 온기가 막혀 턱턱까지도 돼버린 카피하고 있잖아 네 카피를 형 안 돼요 그거? 싸이 뭐냐? 아 뭐야 싸이 뭐였지? 싸이 뭐냐? 내 파트 아닌데 그거 가슴 먹어라 하나다리라 나를 식사해준 노래 아 너네 사이비캉 이거잖아 춤추네 아 맞네 나란남바 그래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는데 이거 하잖아 사이비가 없네 그러니까 사이비가 춤이구나 프렌구가 없어 내 보기엔 혹시나 너는 내게 들릴까 이어진 노래 가사는 쉽게 써진 노래인데 아. 너는 진짜 쉽게 썼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쉽게 썼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긴 이거 쉽게 써진 노래가 아닌 게 힙합은 겁나 어려웠어 아 그래? 아, 이 정도가 어려웠나? 와 아, 이제 이거 여기 진짜 그거 날 뻔했잖아 예. 수고하십시오 바이바이 잘 갑니다 이성원의 김근학